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그 조국은 전부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대표가 독해졌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참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예. 표현인가요? 이건 어떻게 예. 해석해야 돼요? 국면 선생인 줄 알았더니 또 정치인으로 돌변하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조국 그냥 잘 보고 계세요. 조국이면. 아니면 참 저희가 사실 조국 혁신당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역구에서는 한동훈 그런 국민의힘 전략이 사실 저희끼리는 이재명 따라잡기를 해서 저희랑 일정도 비슷하게 하고 정책도 비슷하게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 비판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네. 이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헝클어지고 막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저희도 참 이게 곤혹스러운데 지금 표면적으로 제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자신 있고 또 멋있어요. 지금 지지층이 보기에는 네. 그냥 조국이 내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멋있게 정말 짧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후보들이 많고요. 또 이제 비례대표 비례연합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참 프레넘이라고 진짜 적이자 친구다.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서 애플과 삼성하고 비유했다가 애플이 어디냐 그래서 애플이 조국이다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어디 애플하고 비교하냐. 근데 어쨌든 두 정당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의힘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우 부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적이에요, 동지예요? 저한테요? 예. 저희 그 어떤 당직을 했던 민주당원들은 사실 조국 장관한테 좀 부채감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지로 보시는군요? 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아, 한 팀 한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편이라는 게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 입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더 강해져야죠. 이재명 대표도 상대해야 되고 지금 조국 대표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주의자 이런 발언까지 이제 계속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에 더 힘들어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니까. 더 힘들어질 건 없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지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조국 혁신당을 이탈해서 네. 거기 찍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쪽 야권의 어떤 비례 그 투표 파일을 놓고 네. 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경쟁하는 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극단주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은 당 대표부터 지금 2심까지 실형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에 만약에 비례 의석이 지금 예상에 근접하게 나오게 된다면 황운하 의원이 당선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당의 원내대표는 선수대로 해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황운하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 대표가 조국 대표,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심까지 실형받은 분이 당대표, 1심에서 실형받고 2심 재판받고 있는 분이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야당 대표는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 분이고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이거는 뭐 법과 법원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걸 극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꼭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시라 법으로 자꾸 보시는데 이거 이제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제 극단주의자다 이랬는데 왜 극단주의가 일어났냐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뭐 박정훈 대령 찍어내기,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또 왜 나와요? 오염수 방류 찬성이 국민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오염수 방류 일본 찬성이 정부가 밀어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것도 방류한 그렇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R&D 예산을 갖다가 대폭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예.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여론의 반대를 갖다가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예. 이런 극단적인 그 행정을 갖다가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심판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3
제3지대가 들어섰는데 이 민주당과 제3지대가 채우지 못했던 국민들의 갈망, 왜 저렇게 극단을 갖다 그대로 놔두냐.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이다 발언으로 그 속에 있는 원초적인 네. 그런 반감들을 필터 없이 거스러내는 이런 조국 정당에 대해서 소위 극단적인 지지가 나온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 배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과 결과다. 이것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도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특검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도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진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아주 거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조국 대표가 계속 꺼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을 공략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방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냥 무시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일일이 다 대응해가면서 중도층 표심을 다시 가져오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대가 기세를 올릴 때 있잖아요. 거기에 역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건 오히려 상대의 기세를 더 올려줘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제를 돌입했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실체가 있으니까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이름을 어쨌든 뭐 그게 이제 뭐 한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내건 정당이 1호 공약을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 돌입되잖아요. 선거운동이 돌입되면은 지지원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전환하는 전환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는 강화 효과가 더 있다는 게 저 예. 선거의 정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미 수렴할 수 있는 그 지지도라든가 가져갈 수 있는 자기들의 지지율은 다 저는 가져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확장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런 말로서 민주당의 중도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지금 남아있는 중도 갖고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전략을 수정한 게 더 이상 뺏기어서는 안 되겠다. 조국신당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신당은 지금 사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뭐 탄핵 얘기 끌어내겠다는 얘기를 쉽게 쉽게 하는데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나갔다가는 이게 다시 나중에 또 되돌리기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회군하기에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적정선을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박빙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남아있다고는 중도층을 수렴할 수 있는데 저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원론적으로 한번 땅 쳐주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갖고 있는 두 손을 잘 쓰면서 저는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해야죠. 예. 예.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제3지대죠. 개혁신당과 또 새로운 미래는 그만큼 또 존재감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하는 비중이 확 이제 줄어든 게 체감이 좀 되는데 이 두 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와, 참 어둡습니다. 전략의 실패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1, 2월 달은 한동훈 전국 순회쇼 때문에 가려져 버렸고 예. 그다음에 3월 달은 민주당의 공천파동에 가려져 버렸고 네. 모든 뉴스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두 달을 쓸어왔어요. 거기다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그렇죠. 그 다음은 또 조국혁신당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가장 빛냈던 데가 언제냐면 설 연휴 직전에 소위 그 합당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그 합당 선언을 갖다가 잘 이끌어내서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 예. 그럼 깨졌더라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뭐니 뭐니 해도 개혁신당의 1호 당원 또는 대표는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전국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뭡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양쪽을 다 못가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언론의 집중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동탄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동탄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버리니까 공중전, 기동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결국은 이런 패착을 낳았다. 이제 반전의 여지는 없나요? 뭐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제가 이제 흔히 비유하는 말로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면요. 끌어가는 견인차와 끌어서 달려가는 견인되는 차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네. 지금 제3지대가 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두 당은 네. 견인되는 차의 모습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신저들이 발산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누가 지금 저걸 받아줍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동탄에 묶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이낙연 대표는 또 광주에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자기 선거에조차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싸움을 하잖아요. 네. 내가 왜
그래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마저 이제는 선관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가는 상황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게 18일 동안 과연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까? 저도 사실 의구스럽습니다. 그러면 두 대표의 그 지역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꽤나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 지역구에서 굉장히 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조사 결과 나온 것들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2등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 가면 2등도 못하고 아마 3등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등인 것으로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하고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많이들 예. 나오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은 사표 심리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인지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역에서 계속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예.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선거 날짜가 되면은 한정민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는 많이 앞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해서 3등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광주에서는 새로운 미래 바람은 없는 거죠? 뭐 그 슬로건이 이낙연 후보님 슬로건이 마지막 불씨를 인데 광주 시민들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면서 끄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